와, 이거 오늘 머리 열심히 만지고 왔는데 바람 엄청 부네. 아, 예, 오늘은 부산 디비고 오늘 송정에 나왔습니다. 송정. 아, 그래도 부산 생각하면 해수욕장 하면 해운대 많이 생각들 하시겠지만 실제로 부산 근처 사시는 분들은 해수욕하러 올 때는 해운대보다 이 송정 해수욕장을 더 많이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주로 가족 단위로 움직일 때가 많잖아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부모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해운대는 조금 민망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너무 많고 해서 아이들한테는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자주 찾는 것이 바로 이 송정입니다. 아, 보시면은 거의 가족 단위예요. 거의 가족 단위로 많이 놀러 오시는 곳이고 송정은 정말 편안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내가 해수욕장에 온 목적이 진짜 순수하게 나는 해수욕을 즐기고 싶다, 나는 수영을 좀 하고 싶다, 튜브를 좀 타고 싶다 이런 거면은 해운대보다는 송정이 더 적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송정은 지금 서퍼들의 천국입니다. 아실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저 뒤로 지금 나올 텐데 앞에 있던 이쪽 부분은 해수욕에 가까운 부분이고요. 저쪽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거의 서핑 명소? 서퍼들의 성지? 저도 한번 가볼 건데요. 드디어 서핑하러 왔습니다. 장비 대여점이고요. 와, 기대가 됩니다. 들어가서 일단 수트부터 렌탈하고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변신해서 올게요. 뿅. 지퍼는 누가 잠가줘야겠네요. 이래 입는 게 맞나? 오, 지퍼가 길구나. 혼자서 입을 수 있게. 아, 입었다 입었다. 이래 입는 거 맞나? 일본 지퍼 어때요? 뒤에 제대로 해서요? 와, 멋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수트가 제 똥배를 완벽하게 커버하지는 못했네요. 가보겠습니다. 이제 보드 타러 뿅! 부산 디비고. 렌탈샵에서 이렇게 렌탈을 하신 다음에 깃발이 꽂혀 있거든요. 본인이 렌탈하신 렌탈샵 이름이 있는 곳 서핑 이 보드 모아놓은 데 가셔서 하나 잡아 타시면 돼요. 제가 이용한 렌탈샵의 경우는 3시간에 35,000원에 이 옷하고 보드를 렌탈할 수 있었고요. 종일 이용을 원하신다면 5만원에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 일단 하나 잡아가지고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진짜 운동 못한다. 강습은 꼭 맞고 타시기를. 서퍼샵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서퍼들이 가장 서핑하기 좋은 계절은 여름이 아니라 가을이라고 해요. 와, 그래서 같은 초보자들은 지금 이런 바다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서 얘기했듯이 가족적인 분위기면 성정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아 이거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적이거나 내가 진짜 얘네 젊음을 불태워 서핑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무조건 성정입니다. 무조건 성정. 밥 든든하게 먹고 한번 제대로 타면 아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 제가 전부 다 실패한 게 아니고 변명을 해보자면은 진짜 한 번은 탔거든요. 근데 카메라 녹화를 못했어요. 아 진짜 좋은 그림 하나 남겨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정 PD님께서 제가 하도 못한 나머지 차라리 잘 타는 서퍼라도 찍어보자 하고 카메라를 돌리신 사이에 제가 우리 속된 말로 뽀록으로 성공해버렸는데 아쉽습니다. 부산 DB고 오늘 성정편 어땠나요? 여러분들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서핑에 대해서 정말 재밌게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송정 해수욕장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부산 DB고!